근데 오늘 진짜 분위기 좋네. 아니 7개예요. 7개 7개. 아 7개야? 아 또 유재가 참 이거 맛있겠다. 이거 궁금하다. 이거 오빠 드세요. 나 근데 나 먹어도 괜찮아, 오빠. 맛도 제일 좋아하잖아. 아니 아니야 난 만두 저것만 있어. 형 안 드셨어? 와우 와 기대돼. 먹어볼까? 유가 만두 킬러야? 나 만두 기시. 와우. 와. 너무 맛있어. 안에 육즙이 쫙 나오면서 모양은 만두인데 다른 맛이 나. 와. 꽝깨는 어때요? 흑백 요리사 안 본 입장에서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죠? 아, 진짜 맛있어. 잠깐 이 안에 씹히는 게 만가 봐? 그게 이제 물밤이라고 해서 약간 과실류에 속하는 밤 종류로. 밤이 뭐? 물밤 꼭 들어가야 되네. 와 이거 향신료 맛이 확 나면서 너무 맛있다. 아 이게 그거거든 식감. 야, 맞아요. 이거 너무 맛있다. 이게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 같아요. 맞아 맞아. 모양은 만두인데 안에 너무 이국적인 맛들이 들어있으니까 그지? 이게 향신료가 뭐예요? 죄송해요. 향신료가 팔각이랑 생강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게 세지가 않아. 아니, 전혀 안 세.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만두 전체 랭킹 1등이야. 백종호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대사가 생각나면서 이게 먹으니까 아 이게 이 맛이었구나. 너무 궁금하잖아요 방송 보면. 맞아. 그 만두 자체 육즙도 있지만 동파육에서 나오는 육즙까지 섞이면서 폭발하는 그 맛 나도 모르게 딱 느껴. Friday.